오늘도 안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증시 선물 시장 때 S&P 500이 4,000달러 선을 내주게 되면서 암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었는데요. 달러가 빠짐과 동시에 4,000달러 선을 회복한 S&P 500과 함께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22,300달러 선까지 밀려섰다가 지금 다시 22,689달러까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다시 한번 23,000달러대를 회복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자 머니마켓 펀드로 돈을 몰아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겠죠. 머니마켓 펀드에 지난 4주간 추가된 금액은 약 1,350억 달러나 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머니마켓 펀드에 돈이 몰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염병 사태 때 대폭락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머니마켓 펀드로 돈을 몽땅 옮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폭락 나온 후에 어떻게 됐죠? 전고를 뚫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렸죠. 자, 과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다음 주 연준 미팅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나오는 것에 따라 가지고 많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편 미국에서는 또 재미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는 누구인가?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짐 로저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떠올릴 텐데요. 실상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은 바로 이 정치인인 낸시 펠로시라고 하죠.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투자자로서 악명이 높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한 건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그들의 기술 독점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냈다라고 합니다. 해당 소송 때문에 당연히 구글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 해당 소송이 터지기 4주 전에 낸시 펠로시는 들고 있던 300만 달러치 구글 주식을 바로 팔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또 올리고 아무런 제재나 페널티 없이 유유히 수익금을 가지고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에서 일반인이 이런 식으로 내부자 거래를 했으면은 징역 한 50년 나오나요? 100년 나오나? 엄청나게 처벌이 강력할 텐데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 너무나 많이 썩었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유명 미국 주식 거래 앱이죠. 로빈후드 트위터 계정이 오늘 해킹을 당해가지고 불법적인 링크를 공유하고 난리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지금 사기꾼들이 제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을 달고 본인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거 저 아닙니다. 완전한 사기꾼 놈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으로는 JP모건 수석 시장 전략가는 최근에 미국 주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이 현재 경기 침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확신은 없지만은 미국 증시가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확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시피 미국 증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들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우려했었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미니 언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자금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파산을 선언해버린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제미니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런 제미니가 더 나쁘다라면서 투자자들이 증권법 및 뉴욕주 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미니의 소송을 걸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죠. 난장판. 이어서는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비트코인을 애리조나주 내에서 법정화폐로 도입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법안이 만약에라도 통과가 되게 된다. 그러면은 애리조나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화로 인정이 됨에 따라 부채 상환, 세금 납부, 기타 금융 거래에 비트코인이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쁘장하게 법안이 봉투에 담겼는데요.
가능성은 적지만은 그래도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SEC를 비난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는데 SEC와의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 그러면 항소를 할 것이라면서 결사항전을 예고했습니다. 제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SEC 사무실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전부 다 날려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헛소리도 한번 해보고요. 이어서는 크립토 코언트의 쭈기용 대표 시장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양상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과거 같은 경우 중소 채굴자들이 손실 단계에서 모든 코인과 채굴기를 팔고 항복을 해버렸지만 현재 미국 채굴자들은 중소 규모가 아닌 기관급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항복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통 금융 또는 빅테크 기업들이 채굴기 및 암호화폐 자산 전체를 할인가에 인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장의 매도 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 가즈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최근에 설문조사 2,00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에 65%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3만에서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극단적 공포에 와들와들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샌가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고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긍정적인 것일까 부정적인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 다음으로 유명 매크로 전략 투자자 린 알든 같은 경우는 2023년 거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하락 위험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지금 상승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것일 수가 있겠다. 비트코인 가격은 유동성과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히 2023년도 하반기에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면 재무부는 다시 현금 계정을 다시 채우고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끌어낼 텐데 그 시점에서 재무부와 연준은 모든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일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증시 등 위험자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역시 미니불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돈 벌 수 있을 때 버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니불장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빨아 땡겨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여러 팟캐스트를 좀 들어봤는데 분석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니불장인 것 같지만은 나는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롱을 쳐가지고 돈을 최대한 뽑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돈을 한번 벌면은 최대한 그것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미니불장이든 하락장이든 돈만 벌면 장땡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왜 이런 기사들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사라든지 분석을 왜 공유하냐면은 혹시라도 지금 아 이번 상승 놓쳤다 돈 벌 기회 놓쳤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무모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기회가 항상 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언제든지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로 조바심 내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2주 안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데드크로스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분석가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근데 비트코인 차트에서 데드크로스가 적중했었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격이 반등하고 있을 때 나오는 데드크로스는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여지로서 작용을 했었던 적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죠. 데드크로스보다는 더욱더 무서운 것이 제롬 파웰이다. 제롬 파웰과 인플레이션율이 더 무서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글래스노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3,000달러까지 오르면서 단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채굴자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이 비트코인 미니불장의 고점일까? 당연히 그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구간이 25,500달러 수준이라고 하죠.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일단 반등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25,0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혼헤어스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와가지고 축적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고, 머프스키라는 분석가는 26,000달러 선까지 중요 고점이죠. 중요 구간인데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이후에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더 올라가면은 말 그대로 더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미니 불장이 여기서 종료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인데요.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21,000달러 수준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선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이 구간 2600달러 선부터 21,400달러 선이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비트코인은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는데 이더리움은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라고 코인데스크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200일 SMA와 100일 SMA가 골든크로스를 내게 될 것이다. 어디 한번 계속 상승 가보지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켄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반등하겠지만은 결국 이 구간에 막혀가지고 조정을 받으러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어리시 다이버전스 이후에 하락하고 있는 이더리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피보나치 비율로 0.5포인트가 1420달러, 0.618자리가 1350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명 명품샵에서 시바이노 결제를 받아준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름은 조마샵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근데 시바이노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비트페이를 통해 가지고 법정화폐로 바꿔가지고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23년이 밝았습니다. 2022년도에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활기를 치는 한 해였었죠. 다시 고개 드는 암호화폐 사기 눈뜨고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러그풀을 조심해야 된다. 코인 개발 명목비로 거액을 챙긴 후 잠적하는 러그풀, 그 다음에 돼지 도살, 초기 수익을 돌려주며 안심하게 하고 거액을 꿀꺽하고 잠적,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죠.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러그풀 같은 경우는 잡코인들에서 많이 나오죠.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잡코인들은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 중에는 100배까지 가는 보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도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김치코인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치코인 신뢰가 가십니까? 누워서 침뱉기밖에 되지 않겠지만 김치코인 애지간하면 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돈 먹고 튀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유료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기꾼들이 드글드글한 유료방, 고수익을 장담하는 곳이 있다면은 사기라는 것을 바로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악독한 돼지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암호화폐 시장, 언제나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싸워야만 하는 암호화폐 시장, 부디 안전한 투자들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꼭꼭꼭꼭 부탁을 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